위험천만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노래 부르자.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위안을 주며 이제는 애완이 아닌 반려의 존재가 된 이들. 반려견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효리는 착하고요, 얌전해요. 아주 사람으로 말하면 참해요. 네, 막내딸이니까 얘 없으면 못 살죠, 뭐 전부 다 가족들이. 삶의 그냥 자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전부인 소중한 가족.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 반려동물들의 시간. 그리고 이들에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건강아. 이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아픔을 남깁니다. 대표님 잘 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반려가족 천만 시대, 국내 반려동물 산업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 현장. 3일 동안 다녀간 참관객이 무려 4만 2천여 명이나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키우는 문화 속에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위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가. 말도 잘 들어주고 친구 같아요. 동생이랑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한숨 소리만 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까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감 덕분에 국내 반려동물 시장 매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시장 규모는 약 6조 원. 이는 국내 라면 시장의 약 3배, 커피 시장과도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는 마성의 귀여움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개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개와 인간의 역사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벽화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인류 최초의 가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늑대 중에 일부가 인간 옆에서 있으면서 먹이, 사냥한 먹이를 얻어먹거나 그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옆에 정착을 한 건데요. 보통의 가축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야생의 꽃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축화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이제 가축화가 됐고 그 가축화 과정에서 서로 상호 이익이 발생하면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는 인간의 가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개는 어떻게 인간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사람과 개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주고 사회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사람과 강아지가 눈빛만 마주쳐도 사랑을 느끼는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개 역시 사람을 보며 강력한 믿음과 유대관계를 느낀다는 것. 이렇게 반려견은 우리의 특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있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뭔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가게 된다면은 좀 저한테는 상당히 약간 충격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싫어서 그래도 그냥 좀 키우는 게 그래도 뭔가 더 추억도 많이 쌓고 보내더라도 추억 많이 쌓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강아지는 태어나서 1년 반이 지나면 20살 정도의 청년이 됩니다. 10살 이상은 사람 나이 65세, 이때부터 노견이 됩니다. 2018년 반려견 연령 조사를 보면 6세 이상의 비율 약 40%, 누구나 노견이라 인정하는 10살 이상의 반려견도 1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죠. 예전보다 먹거리도 좋아졌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1.5배, 2배 가까이 더 이제 수명이 늘어난 셈이죠. 평균 15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반려견들도 각종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데요. 가족이 아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에 애를 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 얘가 살까? 막 죽으면 어떡하지? 막 뭐 죽을 수도 있지.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닌가? 얘가 너무 힘든 싸움을 하는데 그걸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진짜 많이 이 아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살게 돼서 이 병원에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동고동락해온 식구의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가족의 의무.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의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 현실의 무게가 그리 가볍진 않습니다. 반려동물 노령화로 인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 해 동물병원 카드 이용 금액은 약 8천억 원. 아무래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죠. 병원비가 너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여기저기 다 찾아서 알아봐야 되는 것도 너무 큰 문제이기도 하고 노후 대책을 젊었을 때는 잘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제 자신 것도. 근데 지금까지는 건강하고 이제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노령화로 인해 반려가족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 단순한 질병과는 달리 노령질환 치료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살 땡이 역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 쪽에 계속 이제 쓰임에 따라서 내려앉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디스크 질환을 지금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후지마비랑 앞다리 쪽도 좀 마비를 보이고 있어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배변도 혼자 하기 힘든 상황.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데요.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너무 무지했던 거죠. 어렸을 때 뭐 그냥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하면서 막 뭐 갈비도 주고 제가 먹는 거 다 싸다 주고 치킨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또 소관증에다가 심장비대증에다가 호흡질환에다가 그 막 떨림 증상까지 하니까 이게 다 비만이 원인이래요. 디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그렇죠. 10년 동안은 사실 큰 사고가 아니면 아플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수술하고 회복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평생 약을 먹거나 평생 검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비용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기 전에 그냥 일정 기간 나이가 지나면 그때에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한 해 약 45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중 18% 정도가 장례를 통해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합니다. 인간하고 똑같다고 봐요. 키우다 보면 내 식구고 내 가족이거든요. 비싸고 좋은 거 뭐 이런 걸 못해준 게 좀 미안하고 다른 것보다도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내 성의껏 우리 식구들이 너무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펫 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려견의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슬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울고 있거든요. 일어나면 아 죽었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도 방법을 찾지는 못해서 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부산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영 씨는 15년 전부터 반려견을 키워온 베테랑 반려인입니다. 남자친구도 함께 나영 씨를 돕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올해 3살 된 반려견 해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사람은 15년을 함께했던 첫 반려견 태풍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2년 전부터 관절염과 노환으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태풍이 두 달 전부터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봤을 때 아 평소에 아픈 거랑 아 이거 다르다 갈고다는 거는 보면 알아요. 달라요. 18시간 동안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눈빛이라던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 때로는 귀찮아했던 거, 미루던 거 그런 것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더 미안하고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태풍이를 보낸 지 49일이 되는 날 나영 씨는 특별한 추모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아픔을 남기는데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보내면 엄청난 죄책감에 힘들어하세요. 더 잘해줄 걸, 더 못해, 내가 이걸 못해줬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못해준 게 있어도 정말 우리 강아지는 행복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 반려견과 행복했던 시간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겨우 동물이 죽었을 뿐인데 너무 유난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더욱 성숙하려면 애도의 과정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태풍아 잘 가. 태풍아 잘 가. 가서 아프지 마. 넘어지지 마.
감당하기 힘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작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어야 합니다.